좋고 몸이 조금 안 좋구나. 그러면 이 지압원을 가고는 합니다. 맹인 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압을 딱 해주시는데 어느 날인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지압 받으면서 뭐 하십시오.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자기를 예뻐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할아버님이 아주 불심이 깊은 불교도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집 앞에 이제 스님이 쭉 지나가는데 그 스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집에서 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보시도 하고 뭐 식사 대접하시면서 하룻밤을 지낸 겁니다. 아침이 돼서 이 스님께서 이제 이 집을 떠나가는 데 너무 고맙잖아요. 야, 이런 집이 있구나. 그래서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할아버지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이 손자를 내가 사주팔자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생년월일을 이제 얘기 듣고 따져보더니 야, 이 아이는 높은 산에 혼자 올라가 있고 손에는 막대기를 쥔 그런 사주입니다.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 아이는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신이 난 겁니다. 우리 손자가 대단한 인물 되겠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이 손주를 그렇게 예뻐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다쳤어요.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낙심하고 너무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맹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지압을 배워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맹학교 동기들 중에서 몇몇은 힘이 있어야 지압을 그렇게 하는데 딸리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되겠다. 먹고 살려면 내가 사주팔자라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어떻게 얼렁뚱땅 배워가지고 저 미아리꼬개 많았잖아요. 거기에 점술원을 하나 두 개 그렇게 열은 겁니다. 맹학교 동기들이 거기에서 점술원을 운영을 하는데 하루는 심심하니까 거기를 놀러가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한숨 쉬면서 한탄했다 그래요. 내 팔자가 맹인으로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그때 그 스님은 우리 할아버지에게 왜 내 사주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쭉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대뜸 말하기를 아, 왜긴 왜야? 높은 산에 혼자 올라가 있는 건 너가 실명을 해서 평생 외롭고 고독하게 산다는 것이고 네 손에 짝대기 들고 있는 건 그 맹인용 지팡이 들고 있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혹 때려다 혹 붙이고 왔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어느 날 지압원에서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연로하신 목사님을 이제 지압을 해줬다는 겁니다. 아,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아,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대답했는데 그게 걸작이더라는 거예요. 자네 말이야 지금 아무 조수도 없이 이 5층 높은 곳에 혼자 지압원 운영하니까 아, 높은 선에 있는 거고 우리가 다 5층 쳐다봐야 되니까 자네 큰 인물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그렇게 배꼽이 빠져라 웃었다는 겁니다. 해석이 3인 3색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주팔자는 요건 그대로 코에 붙이면 코걸이요 귀에 붙이면 귀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분의 계획을 따라 오차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때가 되니 그 계획을 따라 7년의 대풍년과 연이은 7년의 대흉년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을 비롯한 온 세상이 대기근에 시달릴 때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남은 가족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하고 가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참다 못해 나선 것이 누구냐? 약 129세 먹은 연로한 아버지 야곱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멘. 아, 가족 다 굶어 죽이겠다 이 녀석들아. 튼튼한 다리 갖고 뭐하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먹을 것 구해와 독촉하는 거죠. 2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3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아들들이 너덜너덜 찢어지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딱 보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 맹수에게 찢어먹혔구나. 그리고 37장 34절에서 35절 보세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100세 넘은 연로한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치며 통곡하는 겁니다. 그림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살 만큼 산 내가 죽어야지 왜 네가 죽었느냐. 요셉아, 나도 너 따라 죽을 거야 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죠. 그랬던 야곱이 129세가 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온 가나안 땅이 대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 속출하는 이때에 어찌해서든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야곱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다가온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성도는 누굽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건강할 때 있고 병들 때 있습니다. 좋은 일 있는가 하면 더 나쁜 일들 많이 찾아옵니다.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박수를 받는 때도 있지만 온 세상 비난 다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보통 가장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두 가지, 자식과 돈입니다. 그런데 욥 하루아침에 갑부에서 알거지가 됩니다. 한날에 건물 무너져 열 명의 자식 비명행사 다 해버리고 하나 남은 몸뚱이에도 악창이 들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괴로운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그 꼴 바라보면서 평생을 함께 자식 낳고 하나님 섬기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만약에 욥이 죽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수십 번 죽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은 믿고 들지 않는 것은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당신이 믿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우리가 힘들 때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희망이 없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권자 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 삼아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스티스. 한 번 더요.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말 그대로 믿음, 또 충성, 확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첨부되는 뜻이 뭐냐면 받침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티스,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튼튼한 받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일은 있을 수 있겠죠. 휘청거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고 그 믿음의 받침대 위에 서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뇌과학자가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 두 마리를 따로 상자에 이렇게 A, G, B, G 집어넣고 여기다가 두 상자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쥐가 들어있는 상자에는 지렛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쥐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무심코 밟으면 전기가 딱 멈추는 겁니다. 이 쥐가 그래도 머리가 있으니까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걸 딱 몇 번 반복 학습을 하면서 아, 요거 밟으면 전기가 안 오는구나, 괴롭지 않구나, 그걸 밟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밟는 그 순간에는 자기 상자에만 전류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B쥐의 상자도 전류가 딱 멈추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모두 다 전기 충격은 똑같은 횟수를 받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렛대가 없는 상자의 쥐는 이 스트레스로 급격하게 건강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렛대가 있는, 그래서 지렛대 밟으면 전기 충격이 멈추는 걸 아는 쥐는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더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러한 쥐. 그러나 자기가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아픔과 고난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과 반드시 그분이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는 믿음의 사람이 찬양했던 거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계속 보세요. 지금 가문의 족장이 야곱입니다. 그가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과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 연로하신 아버지 129세 먹은 야곱이 하는 것을 팔팔한 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애굽 이야기만 나오면 요셉 생각이 나고 죄책감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부짖으며 발버둥치던 동생 요셉을 그들이 13년 전에 애굽에 팔아넘겼잖아요. 무덤까지 이건 우리가 비밀로 갖고 가자 지켜왔지만, 그러나 그 13년 동안 그들의 영혼은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형들에게 범죄와 배신이 연상이 되는 장소, 자기들의 죄악이 떠오르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렇게 잊으려고 했던 요셉이요, 그래서 가기 싫었던 애굽이지만 7년의 대기근이 몰아닥치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고 아버지의 불같은 독촉이 그들을 밀어낼 때에 그들은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 하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애굽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가야 요셉을 만나고 요셉을 만나야 이민길이 열리고 이민길이 열려야 그곳에서 이제는 430년 동안 한 부족에서 이제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하고 좋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류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이걸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스케줄과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주장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그래서 살지 못합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동전을 주었습니다. 또 동전 줄 거 아닐까 해서 그때부터 땅바닥만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평생 그러고 다닌 결과 이 사람이 1페니 10원짜리 동전 262개를 주었습니다. 5센트 50원짜리 47개, 50센트 500원짜리 2개, 1달러 종이돈 1개, 도합 3달러 26센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얻은 건가요? 아닙니다. 아름다운 밤하늘에 석양을 그는 놓쳤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빛에서 묻어나오는 행복의 미소를 놓쳤습니다. 파란 하늘에 떠 시시각각 움직이며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구름의 장관을 잊었습니다. 그는 가을이면 온 산을 형형색색 물들이는 단풍의 그 아름다움 역시 놓쳐버렸던 거죠. 최선이 있는데 누추한 모습으로 인생을 그렇게 소비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듯 그 유명한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으로 우리는 항복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사업과 인생의 실패 모습으로 다가온 건지도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실패를 통하여 그렇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 금전적인 어려움, 그리고 진로의 막힘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몇년 전에 소천하신 척 홀슨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분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분이죠. 저분은 똑똑하고 잘나가는 최고의 변호사였습니다. 너무 비상하고 너무나 뛰어나니까 이분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 돼서 백악관 입성했습니다. 성공가도를 초고속으로 달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닉슨을 하야시킨 희대의 도청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평생 꿈꾸었던 목표가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감옥에서 썩고 온 나라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인생 기근의 연장, 바로 그 자리에서 초콜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위하여 과거를 낭비해버렸던 자신,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 결단하고 철저한 변화를 체험합니다. 출소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즌 펠로우십, 감옥 선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성공이나 성취, 학위와 상, 명예와 대법원에서의 승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 그대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삶 속에 사용하고 계신 것은 바로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인생의 기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아프죠? 괴롭습니다. 쓰라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열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어놓는 그 순간 주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멘. 못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중근동 다 구질구질하게 수염 여기까지 기르고 꼬질꼬질하게 지낸 반면 당시 최고의 문명국가인 애굽은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머리마저도 다 밀고 복식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거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는 총리 대신입니다. 거기에 애굽말을 씁니다. 그 앞에서 형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며 먹고 살아갈 한 줌의 양식을 그렇게 구하며 꿇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박에 형들을 알아봅니다.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옛날 아버지 집에서 꿨던 그 꿈, 자기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만들었던 꿈을 떠올립니다.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 그게 나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주변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오늘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형들을 애굽을 엿보러 온 청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미 아들들에게 붙인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내면에 상처가 다 치유됨을 배웠습니다. 얽매인 것이 없어요. 해코지하려는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뛰어나가서 내가 요셉이에요 얼싸 안았다면 여러분 요셉 쪽은 문제가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형들입니다. 13년 전에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영적 회복,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민족이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민족의 아버지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과거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양 그 꼴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밖에 되지 않는 거죠. 사려 깊은 요셉은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밀어붙입니다. 3일을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형들의 잠재의식 깊이 박혀있던 죄의식과 죄책감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일찌감치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들은 드디어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13년 동안 꽁꽁 그 마음속에 감추어두었던 죄의식이 그 죄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잠언 20장 8절에 보면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은 요셉은 그 형들의 모든 악을 흩어지도록 철저한 회개의 자리에 그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의 실패를 당연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남을 밟아 짓누겨서라도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죠.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들 이런 말까지 하는 경우 있다고 그래요. 야, 너 네 짝에게, 너희 학교, 너희 친구들에게 절대로 노트 필기한 거 보여주면 안 돼? 벌써 어린아이 때부터 경쟁으로 몰아놓는 겁니다. 짓밟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란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이 팽배한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사기쳐 남 추운 겨울 집에서 쫓겨나게 하고 나 잘 먹고 잘 산다 그 일 많은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세월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19살 꽃다운 청년이 근무 시간에 몰리고 몰려서 결국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불편한 마음, 뒤틀린 마음을 내가 분노를 표출하고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를 난도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결국 사회 전체가 갈등에 휩싸이고 그 폐해는 다시 우리 모두에게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잡지에서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가 자선 공로상 수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발표를 한 걸 보았습니다. 누굽니까?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부자요. 지식, 정부와 사회를 확 열어붙였던 그런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랑거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이 수상식 소감문 발표를 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면서 재미있는 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내 멜린다와 파트너가 돼서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아동 사망률이 절반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저는 가장 좋아하고 그렇게 줄어든 사망률을 우리가 다시 절반으로 줄일 것이란 예측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뭡니까?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먹을 것, 의약품 없는 아프리카 아이들 살리는 일, 구제하는 일, 이걸 도와서 그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자기 평생에 가장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졸부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이 빌 게이츠,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꿈은 마귀가 들쑤셨듯 돌로 떡이 되기 위해서 그 평생 먹을 걱정 없이 하는 것, 그거 아니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영광을 내 품에 두는 것, 그 예수님의 꿈 아니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백성의 박수와 칭송을 받는 것, 그거 예수님 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꿈은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만 유익이 됩니까? 내 주변의 모두에게 유익이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미국 카네기 대학 랜디 퍼시 교수가 뜻하지 않은 췌장암으로 죽기 직전까지 했던 그 강의를 모은 책 마지막 강의에 나오는 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생에서 벽은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말이야.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 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가슴에 품고 펼쳐가려는 사람을 반드시 돌봐주실 것이다. 전무후무한 대흉년이 몰려올 이집트 나라 살림을 총괄해야 하는 총리의 자리는 야심에 눈먼 이집트 명문가 인재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 바로의 난해한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요셉은 30년간 철저한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 이집트 명문가 인재들이 화려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동안 요셉의 배움터는 감옥이었고 노예로 팔려간 시위대장의 집이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집트 최상류 사회부터 하류 사회까지 학문과 문화를 철저히 가르치셨다. 그저 운이 좋아서 어느 날 벼락 출세를 한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요셉이야말로 위기의 이집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준비시키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요셉의 꿈을 실현시킨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 시련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모루의 방망이돌과 같은 그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께 더 가까이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될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그 시험 여러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승리케 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요. 찬양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내고 그 주님 바라보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가지를 각자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다가온 나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 누군가는 지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당한 인생의 기근은 나를 그분의 계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손길일지 모릅니다. 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꿈이 나만이 아닌 우리 주변 모두를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누군가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그 한 가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